안녕하세요. 오늘도 스포트 영적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스포트를 하기 전에, 영적기를 스포트 하기 전에, 스포트 영적기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 자체는 사실 여기에 보시면, 옛날 그 드릴 있죠. 이렇게. 니카드늄 배터리, 이게, 요게 14.4V짜리, 니카드늄 배터리에 들어가 있던 겁니다. 아임사 건데, 옛날에 쓰던 거예요. 여기 보면은, 아임사 14.4V, 니카드 1.5A,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들이 진짜, 이제, 배터리들이 다 이렇게, 여기 보면 산요 배터리가 들어가 있었는데, 요것을 다 이제 교체해 버리고요. 리튬이온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사실은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죠. 용량도 1.5A밖에 사실 안 됐고요. 요것만 해도 보통 이제 적은 것도 2A 또는 2.5A, 개중에는 3A까지도 나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스포트 용접기를 이렇게 집에서 만드셔 가지고 이런 것도 이렇게 한번 개조해 가지고 집에서 쓰시고 이리고자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스포트 용접기를 만들고 또 많이 DIY용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제가 요걸 한번 만들기 전에 거기에 이제 보게 되면 이렇게 니켈 판들을 이제 이게 여기다 이제 스포트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부하 전류에 따라서 니켈 판을 몇 미리짜리로 할 것이냐, 0.1이냐, 0.15냐, 0.2냐 또는 개중에 0.35 등등의 이제 이런 니켈 판을 쓰게 되는데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이제 넓거나 이게 두껍거나 이런 것을 이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내가 부하를 뭐를 쓸 것이냐에 따라서 전기가 많이 먹는 것은 당연히 이게 넓거나 이게 두껍거나 이런 용량을 이렇게 써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요거를 소개하기 전에 일단 드릴을 제가 만든 거 있습니다. 얼마나 요거가 지금 이제 4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4개 하고요. 거기에 이제 제어 회로가 요게 이제 요게 먼저도 제가 보여드렸는데 여기 보면 4S 40A짜리 요게 이제 요 위에 상단에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이 이제 과충전이라든가, 과방전이라든가, 또는 이제, 셀이 4개니까, 거기에 발안식을 이렇게 맞춰주는, 이런 시스템들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을 여기다 두셔야만이, 배터리가 골고루 발안식을 해주면서, 오랫동안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방전이 되게 되면, 3.2V 이하로 되게 되면, 커팅시키고요. 또 4.25 올라가게 되면 또 이제 과충전이 되는 것을 커팅시키고 이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보호회로를 여기다 필히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그거 전에 이 드릴이 부하가 얼마나 먹고 있나 우선 한번 피스를 제가 이제 요것을 저 이제 고방전 짜리로 바꿨거든요. 고방전 저 2암페어 짜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전압은 16.8V에 2암페어 짜리로 배터리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게 보시면 요게 65mm 짜리입니다. 요거를 한번 목재에다 박으면서 최대 부하 전류가 얼마나 먹고 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전류계가 있습니다.
전류계가 있는데, 이것을 한번 확인해 가지고요. 한번 얼마나 먹나 이렇게 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다 한번 눈금을 여기 한번 저 비춰주세요. 전류가 얼마나 먹나. 한번 제가 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 들어갔습니다. 최대로 이렇게 먹는 거 보셨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했다가 새로 받겠습니다. 쭉 한번 박으면서 얼마 먹나 한번 보세요. 아까 보셨죠? 약한 16.9, 17A까지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상당히 깁니다. 요 정도 토키라 그러면 일반 철판 비스를 박는다든가 뭐 이런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 목재에 이것을 박으면 굉장히 토큐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6A 정도, 17A, 막그 정도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것은 왜 이제 요 판이 전류가 그 정도 먹으니까 이 니켈 판을 얼마짜리를 써야 될까? 이제 그런 게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또 하나 이제 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거는 후레쉬. 일반 그 랜턴 후레쉬 들어가 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배터리도 그 A전지다 보니까 쓰고 내버리는데, 아우, 그게 굉장히 비싸게 맥히더라고요. 배터리 뭐 이렇게 쓰고 시골에서 이렇게 쓰다 보면 뭐 쓰고 또 교환해야 되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리튬이온 배터리로 바꿨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두 개를 이렇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2A짜리 두개 직렬로 해가지고 이제 8.4V 이렇게 지금 들어갔습니다. 배터리가. 그래서 우선 여기에 제가 후레쉬를 켜고서 전류가 얼마나 한번 먹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전류 한번 보세요. 잠시만요. 보세요. 잠깐만요. 여기 또 이게 빠져가지고 그러네요. 한 600ml, 700ml 정도 이렇게 먹습니다. 600ml, 1A도 안 먹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것은 사실 전류가 굉장히 덜 먹으니까 그런 걸로 쓰게 되면, 2A짜리 그거 넣게 되면 계속 써도요, 3시간 정도 이렇게 무난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데 이제 우선 개조를 해서,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를, 이렇게 사용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것들은 뭐, 아까 후라시들은 1A도 안 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이제 아까 같은 경우에, 이 드릴 같은 경우엔, 보통 이제 맥시마 17A까지 이렇게 먹거든요. 최대 토큐가 이렇게 들어갈 때.
그다음에 뭐 일반 조그만 거 있을 때는 뭐 6안뼈, 7안뼈씩 이렇게 먹는데,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은 목수에 이제 이런 긴 장비스 같은 경우에를 갖다가 박을 때는 전류를 많이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고 우리가 요 니틴 아니죠 니켈 판들이 보게 되면 시중에서 0.1mm짜리와 0.15 요게 이제 0.15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0.2mm입니다. 근데 요건 폭이 좀 8mm고요. 요거는 폭이 7mm 정도 됩니다. 요건 폭이 7mm고 요건 6mm입니다. 그리고 요건 8mm고요. 6mm, 7mm, 8mm. 요거 같은 이제 두께는 요거고 두 개는 같은데요. 보통 이제 여기서 전기에서 보면 스퀘어 메타라고 그러는데 일단 우리가 그 스퀘어 메타당 이제 거기에 허용 전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큰 거부터 보겠습니다. 요 2mm 같은 경우에는 0.2 0.2 니켈판 같은 경우에는 스퀘어 메타로 하게 되면은 이제 가로 세로 곱하면 되거든요. 0.2 곱하기 8mm 하게 되면 약한2.6 스퀘어 메타 정도 나옵니다. 그 정도라고 한다면 양제 최대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게 되면 약한17 정도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계속적으로 얘기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은 약간 열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도 이 드릴이라든가 이런 거 했을 때는 최하로 0.2 이상은 써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0.15라고 그랬습니다. 0.15 곱하기 요건 6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약한0.9 스퀘어 메타가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기 허용 전류 같은 경우에는 한몇 미리 되냐면 한 7암페어 정도 됩니다. 평균 여기 허용 전류가 7암페어 정도 흘릴 수 있는데 요 정도라 그러게 되면 뭐 후라시라든가 일반적으로 전기가 조금씩 먹는 그런 용도로는 이런 거를 쓰실 수 있습니다. 개중에는 뭐0.1 같은 경우든 쓰셔도 되는데 만일에 이거는 지금 폭이 6이거든요. 6인데 요 폭이 8mm짜리 0.1에 8mm 같은 경우에는 0.8 스퀘어 메타 정도 되거든요. 그 정도라 그러면 한 5암페어 정도 되니 5암페어 6암페어 정도 되니까 그걸 쓰거나 0.15에 6mm를 쓰거나 요 정도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런 후레쉬라든가 등등의 뭐 간단한 거 요거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전류를 덜 먹는 거 일반적으로 쓰는 거. 그다음에 이제 그거보다 조금 많이 먹는 0.15에 요8 정도 된다라 그러면 요거 정도는 얼마 정도? 한 12암페어 정도 됩니다. 10암페어에서 조금 넘어가니까 한 12암페어 정도 되는데 요 정도 된다 그러면 중방전으로 해가지고 약간 드릴을 빼고서 조금 전기를 많이 먹는다. 이런 용도에 이렇게 쓰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중에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주로 요걸 이제 만드시면서 스포 대용접기를 만들면서 이제 뭐 드릴이라든가 요새 뭐그뭐저이 체인톱도 있습니다. 뭐 요새는 그리고 예초기도 있고 뭐 요새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모터로 작동하는 것들은 최소한도 0.2 이상은 쓰셔야 된다. 0.2이면서도 이 폭도 상당히 넓어야 돼요. 8mm. 이게 8mm 이하로 이렇게 좁은 거 쓰신다라 그러면 상대적으로 또 전류가 덜 흐르게 되니까 그렇게 쓰면 이게 열을 받겠죠. 그렇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두꺼운 거는 상관이 없지만 이게 사실 이제 시중에 많이
이렇게 나와서 니켈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들이 보통 0.1에서 0.2까지 많이 이렇게 파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선정해서 쓰시고요. 만일에 또 전류가 또 많이 흘러야 되는 용도가 있다라 그러면 이걸 뭐 더블로 해가지고 쓰신다라면 이렇게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우리가 저걸 쓰실 때 스포트 용접기를 이렇게 하실 때 보통 전자레인지에서 이렇게 빼셔가지고 충전을 이렇게 이제 스포트 하다 보면은 하나짜리 가지고 트랜스 하나짜리 가지고 이렇게 보통 하게 되면 0.1mm는 잘 됩니다. 그러나 0.2로만 해도 덜 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전류를 재보니까요. 0.1 같은 경우에 저에게 스포트가 되려면 최소한도 120에서 150 사이에서 용접이 잘 되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0.2로만 해도 보통 한 200A 정도 이렇게 올라가야만 용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짜리 보통 이제 전자레인지용으로 하게 되면 0.2로도 조금은 용량이 좀 부족하다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0.2 정도 올라가게 되면 거의 용접이 안 돼서 뛰면은 거의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링코와 2kg짜리를 쓰거나 그렇게 되면 다쓸수 있죠. 0.1에서 뭐 0.2까지도 거의 이세 개를 다 때울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먼저 전자레인지 그거 두 개를 더블로 이렇게 트랜스를 한 것을 하니까 약한 1.8kW 정도 되는데, 그 정도 된다라고 하니까 이것까지 이렇게 때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번에는 스포트를 떼면서 어떤 게 이제 전류가 먹고 또는 어떤 게잘 용접이 되는가 이런 것을 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은 이 니켈판 전류에 따라서 니켈판 선정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들 계세요.